자, 다빈이 단어. 뭐가 쉬워? 스피킹 돌아섰네요. 에휴, 소리야. 셔플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엣 알람. 뭐라고요? 플로엣 알람. 플로엣 이랬던가요? 플로트 이랬던가? float 에이? float around float around float around float around 아까 틀렸는데 고치셨네요? 네. 예. float around 자, T를 N으로 적었더라고요. 여기 OA 패턴 한번 볼까? 이거 뭐예요? boat. boat 이건 뭐예요? coat 그럼 OA가 무슨 소리인데요? 오 그래서 float. float 예, 계속해서 like like. like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뜻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다라는 뜻과 뭐뭐처럼 뭐뭐 같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예? 공동이 흔들리네. 뭔 소리야? 동공이 막 들려? 그냥 좋아하다랑 엄마가 짓고 계속 보고 있었지. 변명했어요. 때문에 깨졌잖아. 예, 이것들. I like my mom. 나는 좋아한다, 나의 엄마를. 이것들. I am like my mom. 뭐 뜻일까요? 나는 나의 엄마처럼 하다. 왜요? 나는 우리 엄마 같다. 하다예요. 아하. 하다잖아. 나는 엄마 같다. 네. 헤이.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하다시 자리에 있으니까 like은 좋아하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동사에. 그러니까 얘는 좋아하다는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Take a what? A shower. Take a shower. Take a shower. shower. 산책하다는 뭘까요? 산책? Take a walk. Take a walk. 됐습니까? 예. 수업을 봤다. Take a Take a lesson. lesson. 시험을 치다. Take a test. 그렇지. take가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들. If not. if not. If not. If not. If not. 잠시만요. 아스트로나우트 아니던가요? 아스트로나우트. 아스트론 아웃? 에스트로나트. 에스트론 에스트로나트. 에스트론 에스트로나트. 예? 에스트로나트. 에스트론 안나? 에스트로나트. 에스트론 에스트로나트. 발음이 너무 귀여워. 에스트로나트. 에스트론 에스트로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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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트론 Astronaut. 아스트로나우트 아니던가요? 아스트로나우트. 론 나우트. 에스너. Astron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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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ill. 무슨 시? 양념시. 중학생 되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조동사.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 Herself. Herself. herself 그럼 나 자신은 myself myself 네 myself 자신 yourself your yourself 매콤 클리 뭐였지? 그 뭐지? 스펠은 기억 나는데 히 see 클린 E, 이건 뭐? L L E E 클린 N year A가 있었나? 오호 이거 뭐 읽습니까? NER 꿈은? CLEANER 어?
클리너. 네.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Vacuum cleaner. 됐습니까? 예. 아, should? Should라고요? 예, 아니, 일 수 있다. 해도 된다. 집에 갔대요. May. May I go home? May I go home? 뭐뭐 해, may I니까 묻는 말 됐으니까 해도 됩니까가 됐. 어, in may rain. 한번 in may rain. In may rain.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아?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 예. 이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네. 그러면 she's good. She's try? Try? Yep, that try. To try. Try.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try가 되냐?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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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ED. Tired. 뭡니까? Tired입니까? Tired. 어, 초등학교 6학년이 tired를 모르고 있다니. 곧 중학교 되는.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tired. 그래서 읽었대. She's tired. 무슨? 그녀가 tired. Tired 뜻도 모른다. 피곤한. 아. 그녀는 피곤하다. 어, 얘 딱 보면 얼굴에 tired. 이것도 she may be tired. She may be tired. 아, 그녀는 피곤할 수 있다. 피곤할지도 모른다. 피곤할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들어갔더니 뭐 하고 있다. 좋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may에 1번 뭐뭐 할지도 모른다 추측도 있고요. May I help you는 무슨 뜻이야? 내가 당신을 도와줄까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 뭐 받을래 쓰는 거야 이건? 허락. 허락. 그래서 may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추측의 may와 허락의 may. 두 가지 종류가 있는 조동사다. 추측 허락.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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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eave. 똑같이 써놓고 얘를 live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Live. 얘를 live라고 읽으면 살다. 살다고요. 얘를 live라고 읽으면 생방송. 생방송이란 아. 뜻이다. 입니까? 예.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유튜브에. 예.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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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틀렸다. 아, just like. Just like. Just like. 너랑 똑같이. You just like. Just like you. 아, just like you. 이거랑 똑같이 just like this. Just like this. 이것들이랑 똑같이 just like this. 저거랑 똑같이 just like that. 저것들이랑 똑같이 just like those. Those. 저것들 또 합니다. It. Those. Those. 몇 번째 하고 있죠? 30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네 그동안 동영상 다 해갖고 한번 세려볼까? 죄송해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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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hard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어찌? 네, 채빈이 머리 이렇게 한번 만져봐. 어떤 머리야? 딱딱한 머리. 어떤 무슨 시? 어떤 시?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아, 어찌?
뭐지? 어찌 공부한다고요? 열심히. 형용사, 부사. 이제 중학생 될 거니까. 어떤 씨 그동안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워서 들었을 거야, 형용사, 부사란 말. 이제는. 들었냐? 그래?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좀 정신이 잘 안드로메다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응? 선생님이 그동안 어떤 씨라고 했던 것들은 중학생 되면 뭐라 그런다고요? 형용사. 형용사, 형태와 용모를 설명해 줄 때 쓰는 말. 어? 둥근 공. 어떤 공? 둥근 공. 공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까? 예. 상태를 설명하는 말을 보고 어떤 씨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부사는 어찌씨라고 한다. 부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씨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어디 언제 누구 무엇 무엇이었나?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찌씨는 어찌씨는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씨다. 그래. 맞췄다. 근데 힌트를 줘야 돼요. 그 힌트를 내가 안 줘도 이제 답이 나와야지. 내가 자꾸 힌트를 이렇게 던져줘야지.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무릎 치면은 무릎 갑자기 툭 위로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네가 이제 생각해야지. 네가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시험 치는데 내가 옆에서 힌트 줘야 돼? 야 이거 어찌씨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씨라고 했어. 너 시험 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그러고 있어야 돼? 어? 어찌시라고 했던 게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부사라고 한다고요. 부사. 그동안 이름씨라고 했던 것들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형용사? 명사라고. 하다시라고 했던 것들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동사라고 한다고요. 접속사는 접속사라고 할 거고요. 앞대비씨는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어? 전치사한 놈입니다. 아니고요. 미안. 예? 아, 못 들었어요.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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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맞다? 그래서 중학교 가면 뭐라 그런다고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어떤 씨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어떤 씨 사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어떤 씨? 그래 안 그래? 예. 오케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사람들. 예. 조심스러운 사람들. 에, careful. 응? Careful. 이 사람들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 Careful people. 이걸 보고 중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 명사를 수식한다. 수식이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게 첫 번째 사용법.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조심스럽습니다. Careful the people. 그 사람들이 예. 다 조심스럽대요. 네. 그래. 이건 말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조심한다. The people 맞다. Are careful. 형용사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예. 직접적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예. 예? 어 네? 그래 어 형용사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예? 뭐하고 뭐가 있는데 아 것을 꾸며주는 거 것을 꾸며준다 예 어떤 것 어떤 사람들 조심스러운 사람들 또 아 어떻다 어떻다 자 이거 중학생 중학교 선생님들 왜 이렇게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는지 난 모르겠어 이거는 명사 수식이래요. 이거는 보어가 된대요. 명사수 어떻다 되는 걸 보고 보어가 된다 이럽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다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건 나쁜.
그 사람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무슨가 식민지 시대 때 선생님 조심 발언 어머나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예. 우리가 스스로 예. 영어를 이렇게 직접 가져온 게 아니고 일본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애들은 또 누구한테 받아왔냐? 중국 애들한테 받아왔고 짜인나 맞습니까? 짜인나 그러니까 뭐 명사 이게 전부 다 보면 다 한자야 한자 이름 명자에 말사자 부사 머리 아파 어? 부차적인이란 뜻의 뭐 부가적인 거 있잖아요 저 뭐 곁다리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꽃게탕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네. 뭐 이렇게 뭐 마늘종 이런 거 있는 거 예 네. 뭐 부차적인 거. 아 네. 그게 그래 부사 아 머리 아파 형용사 형태와 용모를 설명했는데 어떤 예. 식 동사 움직일 동사의 말사자 이제 수업 끝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이름 다 기억하는지 알겠지 해야 돼요 왜 아니면 몇 개는 까먹었을걸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수능 끝난 사람들한테 여기 수능 끝난 사람들 야 수능 끝났는데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거 진짜 영어 폭인데 왜요 어 명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이거를 모르면 그거는 그 말단 거 뭐 또 뭐 수시 어쩌고저쩌고 수시 아 명사를 수시 간다 이런 거? 예. 말고요. 그러면 응? 부어 부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뭐요? 그죠 머리에서 짜낼 수가 없어. 접속사요? 뭐요? 전치사요? 자 뭐 해야만 한다. 아 머리야. Should 이제 중학생 되면 should도 배울 거고요, must도 배울 거예요. 둘 다 조동사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 하다라는 말에 양념을 살살살 뿌려서 그냥 나는 수영한다 이런 말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난 수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필요하고 난 수영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수영해도 될까요? 이럴 때도 그럴 때마다 기본적인 뜻의 수영하다에다 양념을 솔솔솔 뿌려주면 돼. 됐습니까? 네. 그럼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Fall down. A였나? 자, 맞네. 이거 무슨 발음일까? 네? 이거 요것만 하면 무슨 소리네요? A-L-L. 어, A-L-L. 조용히 계시고. 어? 어? 이거 뭐예요? 이거. Ball. 이게 ball이고 이게 fall이면 얘는 지금 뭔 소리 내고 있어?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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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fall이지 무슨 fail이지 뭐?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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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딱 집어던져요. 예? 아 다 돼서 시간이 하나 집어던진 거 아니고요. 자, 틀린 거 고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거 아니냐? 다음에 읽기 연습할 시간입니다.